신발은 애동이지. 아 진짜 이렇게 험한 데를 본 애동을. 아 감각이 떨어지셔서. 아 난 진짜 나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네. 그럼 해봅시다 오늘. 저희는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. 무당 둘을 흉가에 데리고 가서 보이는 귀신을 그려달라고 하면 똑같은 귀신을 그려낼까? 아우 머리 아파. 어머 어지러워. 와 진짜 보였다. 와 끝나는데? 어우 손 흘러버려. 아 여기 어떠세요 좀 지금? 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. 좋아요? 저는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. 어지럽기도 하고. 어디 저기 좀 세요? 저기 저쪽이. 이쪽은 별로 안 세. 그래도 제가 찾으면 상 줘야지. 하나 있어 하나. 아 있어요. 하나. 도망가요. 어디로? 여기 있다가 나와서 자꾸 숨어요. 잘 찾았네. 진짜 맞아요? 맞잖아. 내가 그거 하나 있댔잖아. 근데 애기가 조금 겁먹어 했어요. 무서워해요. 그래요. 근데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영은 아니고 여기를 찾아온 것 같아요. 왜 찾아왔어요? 학교가 가고 싶은 영인 거지. 아직 학교를 못 들어간 영인 것 같아. 근데 그 영을 느꼈을 때 나는 심장이 많이 아팠어요. 혹시 가시다가 모습이 보이면 걔한테 신호를 한번 주세요. 신호를? 왜 우리 눈에는 보여도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지. 아니 뭐 저희는 못 보잖아. 여기서는 좀 뭐 느껴지세요? 애동자님? 저기랑 반대쪽인데 저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낫긴 한데 여기도 한 명이 있는데 있어. 나는 보고 있어. 저기 누구냐?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알아맞혀봐라. 그림 그리게 선생님 종이 좀 주셔요. 아 제가 드릴게요 하나. 나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그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. 형태 맞출 수 있을까요? 맞출 것 같아. 아이 때는 한 19세에서 25세 초반. 옷은 이렇게 이렇게 길게 생긴 거. 잘 그리셨는데요? 일단 이래. 일단 잠시만요. 한쪽은 신발 신고 있고 한쪽은 벗었어. 아 그러면 신발 하나랑 이거. 뭐 얘기를 하나요? 아니 말은 안 통할 것 같아. 동물 영이 많아. 안 해요? 너 어떻게 거리 뭐 어떻게 그리는가 그려봐라. 말을 했든지 지금 뭐, 그려보든지. 지금 혹시 뭐 보이세요 보이게? 얘 지금 얼었어. 저 나무 이거 중간 있잖아요. 저쪽에 있어요 지금. 너 어떻게 설명을 해봐. 어떻게 생겼어? 나이는 많지는 않고 젊은 여자 같긴 한데 많이 먹어야 한 20대 중반? 초중반 정도 돼 보여요. 푸장하게 생겼어요. 막 통통하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얄씨름하니 아담? 좀 그렇게 보여요. 한번 보이시는 대로 잘 안 그리셔도 되니까 그냥 형태 같은 정도만 조금 어떻게 그려야 되지? 어때요? 좀 잘 맞추고 있는데? 그렇죠. 그러니까 눈, 코, 입은 그냥 그릴게요.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산발? 이런 스타일? 근데 호리호리해요. 뚱뚱하거나 그러진 않고 키는 좀 작아요. 그림을 그렸습니다. 같이 동시에? 무서운데? 하나, 둘, 셋. 오! 진짜? 아 근데 뭐 얘기하신 거 없죠? 없는데. 진짜 없어요? 응. 우리 형은 따라다녀놓고 그래요. 저 어이가 없어서. 한번 보여주세요. 오! 역시 대단해. 그렇지. 야, 얘도 이런 무시할 게 안 되네. 응?
왼쪽에 꽃 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었는데요. 진짜로요? 네. 네. 말도 안 표정도 돼. 똑같잖아. 봐봐 표정도. 웃고 있잖아. 이렇게 찍 웃고 있잖아. 저기 있다니까 저기. 저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.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대장님 먼저 네. 가셔가지고 보고 먼저 그려주세요. 저희는 뒤따라가고 있을게요. 진짜 신기하지? 아 이거 진짜 안 찾으신 거 아니에요? 안 했다니까. 나, 아니, 어떻게 아니 나도 찾아주고 그래.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. 네.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영을 봤다거나 그러면 되게 커져. 어. 어, 내가 아까 이쪽 딱 쳐다보는데 입다만 해졌던 걸 나도 느끼거든. 남자아이, 어린아이. 아. 조그마한 한 6, 7살 되는 아이. 근데 되게 개구쩌요. 봐봐,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짝꿍 치고 고스톱을 하냐고. 바보, 바보. 얼굴은 보셨나요? 애기 얼굴이 되게 뭐라고 하죠? 귀엽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? 개구쟁이처럼 생긴 애기 있죠. 한 우리 유치원 애기들 중에 뭐 6살, 7살 애기들 보면 장난기 많고 이제 그런 애기예요. 혹시 그 그림이 가능할까요? 애기도? 그림이요? 왔다 갔다 도망다녀. 특징 이런 것이 있을까요? 특징. 이쪽 팔이 아파. 오른쪽? 응, 오른쪽 팔이 아파. 네, 애기 한번 그려주세요. 머리가 긴 것도 아니고 깎아머리 같아. 눈 이상한 풀이 있어. 근데 한 6살? 많이 먹으면 그렇게 보여. 그리고 약 오늘 뛰어가는데 보는데 팔 때문에 그런지 다리 때문에 그런지 약간 절어. 이렇게. 이렇게. 네, 이렇게. 다 됐나요?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나? 아니. 나도 그려야 따로, 되니까. 따로 그려야지. 아, 그니까. 나 그림 잘 못 그리지. 저도요. 응. 그러면. 얘가 특징만 해줄게, 이렇게. 네. 눈이 커, 이렇게. 조금 쌍꺼풀 같이 이렇게 있어서 나빠져있고. 이가 두 개 정도 이렇게 전니 같이 티냈고. 그 까까머리잖아, 이렇게. 그 스포츠머리. 스포츠머리처럼 이렇게 좀, 이렇게. 이렇게 바가지 스포츠 머리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이 좀 아파 보여. 오른쪽 팔이 다친 것 같아. 여름 옷을 입었어. 춥게 입었어. 무서운 옷 입으려고 하고. 이런 느낌. 숨어댕요. 너무 디테일하게 그렸는데. 어떻게 좀 이번에는 맞췄을까요? 일단 뭐 내가 정석이다 얘가 정석이다 그럼 못하지. 근데 느낌이 너 남자애 그렸니? 여자애 그렸어? 남자애 그렸어? 남자애. 봐봐. 이거를 중심으로 해주세요. 그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두 분이 한번 그림. 까까머리 표현하는 거. 나는 까까머리 이렇게 까까머리 그 있잖아? 아 이거를 그 있잖아. 스포츠 머리.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그냥 좀 이렇게. 나도 했어요. 까까머리. 그리고 쌍꺼풀 진 큰 눈. 네, 동글동글한 귀여운 있잖아요. 개구진. 웃을 때 앞니 이렇게 이게 앞니 이거 보였어. 저는 개구진 애기가 보였거든요. 그리고 나는 오른쪽 팔에 약간 상처. 어? 너 애기가... 이거 반팔 그린 거지? 네. 봐봐 반팔. 그림은 다시. 여름 옷 입었다 했잖아. 춥다고. 거의 일치했습니다. 잠깐만 풀스가 안 잡히네. 이게 까까머리 이거 표현한 거야. 두 분이 말씀 미리하셔서 혹시 친하시잖아요. 아 진짜 저기서 있고 여기 있는데 친하다고 텔레파시가 되냐?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오시기 전에. 아니 여기 와서 이런 거 한다고 했어? 나 진짜 두 명 그리자. 두 명 그리자.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자. 아니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. 해코지 하진 않을까요? 안해. 얘기는 해코지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했어요. 뭐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저쪽에서 왔지? 저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이쪽 창문으로 쳐다봤다가 저쪽 따라와서 저쪽에서 보고 그랬는데?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자꾸 도망가요. 두 무당의 그림은 거의 일치했습니다. 어때요? 좀 맞춘 것 같아요?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. 내가 우리 딸을 애동이라고 무시한 게 무시하니 무시란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네. 아우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 열심히 뒤따라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더 수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아.